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고장, 새만금 세계 경제 자유기지의 중심, 김계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제9회 농업인 정부와 경쟁자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김계류 정부와 정부 회장이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 말씀도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이제 4차 산업시대에 농업이 정부와에 익숙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자명하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은 이미 모바일이나 SNS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50%가 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 생산품도 머지않아서 매장이나 슈퍼에서 구입하는 게 50% 미만이고 50% 이상은 핸드폰이나 SNS에서 구매된다라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이 정부와 경진대회야말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라 저는 인치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또 요즘 트렌드가 새벽 배송이라는 트렌드를 아실 겁니다. 웹사이트를 가지지 않으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소득한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지 않는다면 새벽 배송이 시작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서울 트렌드가 새벽 배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내년 지평선 축제 기간에 세계 슬로우푸드 대회가 열리면서 3만여 명의 외국인이 찾아옵니다. 이 장소에 여기에 계신 우리 정부와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 명함을 놓고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서 내 제품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옛날에는 주경야도 그랬는데 이제는 낮에는 영롱의 민생에서 일을 하시고 밤에는 컴퓨터와 IT를 씨름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한국 농업을 비롯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최첨단의 일선 지도자라고 저는 지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앞서가는 일꾼으로서 저는 지하드리면서 오늘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부와 농업연구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사업 공찬과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